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과자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키나와 과자. 일본의 좋은 점은 지역별로 딱그 지역에서만 살수 있는 그런 특산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유명하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성행 그 유행을 해버리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서 체인점을 만들기도 하고, 일본 대만도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어찌 보면 전국에 다 이렇게 유통이 돼서 멀리 지방까지 몽몽 갈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맛을 볼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그 여행할 때그 묘미의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가 유명해서 그 지역에서 딱 먹고 거기 경치 보고 왔을 때 뭔가 좀 느끼는 특별함? 그런 게 없다랄까? 어쨌든 한번 종류는 하나, 둘, 세 개, 네 가지인데요. 일단은 녹차가 있고, 안 써있는 칭스코, 이거는 과자 상품 이름인 것 같고, 이거는 뉴키시오, 설탕이란다. 소금, 아니, 소금. 뭐라는 거야? 소금 그리고 초코 맛이 있는데요. 이게 오키나와에서만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선물 받은 거라. 하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과자라는 게 사람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거에 대한 맛의 평가를 주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면 좋겠네요. 저는 굉장히 단거 싫어합니다. 조금 단건 괜찮은데 유난히 진짜 막 순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좀 단맛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초콜릿 정도는 양반인 수준일 정도로 단몇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잘못 먹습니다. 일단 한번 이것부터 까볼게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씹는 식감은 이 정도? 안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건가? 일단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유키시오라는 말에 어울리게 그 알갱이 같은 게 씹히거든요. 아마 달긴 한데 약간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게 소금 알갱이 같아요. 소금 알갱이가 이렇게 완전히 녹이지 않고 같이 이렇게 아주 그 얇은 알갱이가 씹힐 수 있을 정도의 소금 알갱이가 보면 빛에 비춰보면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소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눈 씹는 것처럼 알갱이 하나하나 이렇게 입에서 느낄 수 있게끔 반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구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콩물에 소금을 넣었는데 짠게 아니라 오히려 고소한 맛이 올라오고 약간 사람이 착각해서 단맛처럼 느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요. 단맛도 강하고
짠맛도 살짝 올라오고, 그 소금 때문에 약간 고소한 맛도 아주 약간 느껴지는 건 있는데, 아,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너무 단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는 특별히 무슨 맛이라고 써있는 게 없네요. 싱스코우는 다 똑같이 써 있어요, 어디에나. 얘도 어디에나 똑같이 써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약간 반짝거리는 게 있네요. 맛은 어떨지? 일단 처음 딱 씹었을 때는 담백한 그렇게 막단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혀에서 짠맛 단맛 느끼는 기간 위치가 틀리잖아요. 처음에 입에 막 댔을 때는 단맛이 없었는데 씹어서 이제 목구멍으로 뒤로 넘길 때 단맛이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짠맛은 얘보다는 조금 덜 달고 아니 비슷한 것 같은데 짠맛은 없어요. 식감은 비슷하고. 기브업. 그리고 아 초코인데 아 초코 자신 없다. 중간에 초콜릿 알갱이도 있네요. 맛은 그냥 우리나라 칙촉 그거하고 맛이 똑같아요. 뭐 식감도 전부 다 똑같네요. 여기 있는 과자들이. 역시 단 건.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차.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녹차를 좋아해서. 근데 이것도 달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니까. 아, 도전. 단맛이 이게 얼마나 강한지 먹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입이 계속 이 농도 짙은 단맛이 맴돌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다른 거맛 보는데 조금 방해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녹차 맛이 올라오고 그 녹차의 특이한 그 쓰고 뜹뜹한 맛 있잖아요. 녹차에 탄닌 성분이 있어서 그 뜨뜻한 성분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탄닌 성분을 많이 먹으면 탄닌 성분이 수분을 많이 그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변비에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녹차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뭐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차, 녹차 과자 이렇게 막 드실 텐데 녹차의 그 뜨뜨한 그 성분 자체가 탄닌 성분인데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려요. 그러니까 물을 수분을 많이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좀덜 달아요. 그래도 달긴 단데 아마 입에 머금고 있는 단맛이 계속 영향을 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단맛이 좀 있어요. 단거 좋아하시는 분에겐 딱이네요. 딱. 네. 단거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하나 이상 먹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인 식감, 맛은 나쁘진 않아요. 저는 녹차가 제일 낫네요. 혀끝으로 가도 단맛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네. 녹차 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녹차나 먹을 수 있겠다. 단순히로 보면 얘가 제일 단것 같고 그다음에 초코, 그다음에 얘 그리고 제일 안단게 그나마 제일 안단게 녹차 이렇게 안단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키나와에서 선물 받은 과자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키나와 아름다운 섬이죠. 제주도도 아름다운 섬이죠. 그래도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갈 데가 많다고 하지만 외국에 갔을 때그 특별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구석구석 잘 찾아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운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해외여행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일본하고 대만 두 군데 가봤는데, 대만은 일단 먹거리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더운 것 빼고는. 대만은 겨울에 가는 걸 추천을 하고, 일본은 뭐 어느 계절이나 우리나라 기후랑 비슷해서 여름만 빼면 여름에 습도가 훨씬 높아서 봄, 뭐 가을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만은 여름에 가면 진짜 쪄죽어요. 겨울에 가도 초겨울 날씨, 봄 날씨 그렇게 가야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뭐, 맛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